저는 하나는 좀 자부할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뭐 래퍼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제 가사가 래퍼들 중에 가장 솔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솔직하다라는 게 뭐?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사들이 래퍼들이 굉장히 돈 자랑을 좀 많이 하잖아요. 플렉스 한다는 거죠 요즘에. 근데 사실 저도 돈 자랑에 대한 가사를 좀 쓰고 싶었죠. 저도 괜찮으니까. 근데 그러다 이제 윤호 형을 만났어요. 윤호 형을. 동방신기. 네. 근데 이제 아, 형 뭐 어쩌고저쩌고 뭐 형 내가 음원이 뭐 이번에 몇 위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인스타도 좀 돌아왔고 까불고 있었어요. 근데 윤호 형이 갑자기 거기서 어 이번에 일본 그 콘서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니산 스타디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27만 5천 명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거 3위를 매진시킨 가수가 이제 동방신기인 거예요. 그때 뭐 어마어마했으니까 투어가.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, 이 형이 번 돈이 그럼 얼마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동방신기 그때 막 100만 명씩 활동하고 네. 막 이랬었어요. 그래서 아 절대로 이거는 까불면 안 돼. 우리가 돈 자랑하면 이 형이 얼마나 비웃을까 그치. 이 생각이 든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좀 현실적인 가사들을 좀 많이 쓰죠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키가 작잖아요. 예? 근데 제가 이번에 신곡 중에 뭐 평생 함께할 상대는 내가 우러러볼 수 있어야 한대. 내 키가 작지만 날 밟고 올라서도 돼. 뭐 이런 가사들이 있고. 네, 그리고 네. 올라서도 돼. 네. 이렇게 해야 돼? 어. 그게 강점입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뭐 돈도 있지. 나도 인기 많아. TV를 봐라. 나 지금 나온다. 틀면 나와. 근데 왜 나 안 좋아하냐. 뭐 이런 가사들도 있고. 아~ 네. 저 좀 굉장히 솔직한 가사들을 좀 쓰는 것 같아요.